오늘은 로이드 체스를 했다. 이번 패치에서 개발자가 전방 챔피언을 사용하지 않고 강철의 술라리 펜던트로 피해를 흡수하는 전략이 기대된다고 했으니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초중반은 솔라리의 고물상을 곁들여 보호막을 좀 많이 얻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할 만한 게 없었다. 그냥 학자를 고르고 딩거나 얻어보기로 했다. 이즈 이성을 만들었다. 다리 이성을 만들었다. 4레벨 찍고 유드를 맞췄다. 스태틱을 만들었다. 지는 거 오히려 좋았다. 추법에서 조끼를 먹으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토일렛 이슈는 못 참지었다. 그 와중 조끼가 골라진 게 레전드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야 돌아왔다.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호대를 마쳤다. 고서가 나왔다. 솔라리를 만들었다. 딱히 할 게 없지만 고물상의 혁신가를 일단 가기로 했다. 시너지들은 모두 뽀삐에게 줬다. 이게 삼성한테 솔라리를 주면 보호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혹시나 요들로직스 삼성각을 보고 있었다. 정령의 형상 초가스는 살짝 빡세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솔라리가 15초 유지로 버프됐으니까 15초부터 피해량 50% 증가 초어를 골라줬다. 에코 이성을 만들었다. 조끼를 먹었다. 6렙을 찍었다. 카타가 빙글빙글 돌아보는데 보호막이 있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벡스가 나와 넣어줬다. 질리언 이성을 만들었다. 솔라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제 지팡이 하나만 더 나와주면 됐다. 브이츠 직스 이성을 만들었다. 7렙을 찍고 4 고물상을 맞췄다. 트런들 이성을 만들었다. 이즈와 바꿔줬다. 베이트는 모렐이 나올 수 있으니 에코를 줬어야 했는데 실수하고 말았다. 돌연변이 아칼리 굉장히 왔다갔다 정신사납지 않을 수 없었다. 질리언에 멈춰 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닥거리다가 드디어 잡아낼 수 있었다. 딩거 이성을 만들었다. 아까 그 부담스럽던 녀석이었다. 가렌과 트패까지 삼성을 만들었다. 뭔가 새로운 리롤덱을 연구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연구에 실패했음을 벌써부터 느낄 수 있지 않을 수 없었다. 망토를 먹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지금 고물상이라 사이버네틱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후반엔 탱커 없이 솔라리로 버텨야 해서 임시변통 방어구를 골랐다. 8렙을 찍었다. 시계 태엽을 맞췄다. 고물상을 통해 솔라리 3개를 완성했다.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는 풍뎅이만 있었다. 트런들 브이츠도 곧 빼버려야 할 녀석들이었다. 이 정도라면 제국들이 삼성을 만들어도 이길 것 같은 자신감에 차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지팡이가 안 나와 준해였다. 이러면 아이템이 AD 딜러를 써야 했다. 지금은 트런들에게 무대 루난을 만들어줬다.
상대는 비전 마법사였다. 룬 보호막까지 있는 상대였다. 안 그래도 이 전판은 솔라리의 룬 보호막까지야 극단적 보호막 마법사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지팡이를 모두 솔라리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딜템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냥 맞다가 죽어버려 이번엔 고물상으로 해보는 것이었다. AD 딜러를 써야 하니까 피바를 가져왔다. 직스 삼성을 만들었다. 이것까지 계획에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랩을 찍었다. 일단 유미에다가 잔나를 넣어 4학자를 맞췄다. 탱커는 절대 넣으면 안 됐다. 근데 아직 트런들의 백스까지 있구나였다. 아무튼 이 녀석들도 곧 빼야했다. 그런데 사미라가 삼성이었다. 몰아주기까지 있어 굉장히 강해 보였다. 다만 사미라에게 흡혈이 없는 것이 흠이지만 말이었다. 오리 대 오리의 싸움에선 유미가 이겼다. 세라핀이 나와 이것도 넣어주고 이즈를 넣어 기계곰을 소환했다. 곰 정도는 앞에다 둬도 되지 않을까 했다. 기계곰은 챔피언이 아니니까 말이었다. 제이스가 나왔으니 트런들도 갈아주면 될 것이었다. 오리 이성을 만들었다. 제이스에게 AD 딜템을 옮겨줬다. 용에선 총검, 정손, 태블망이 나왔다. 에코도 빼버리고 강화술사를 맞췄다. 정손 총검은 일단 딩거에게 줬다. 카이사 이성이 나오면 옮겨줘야지 했다. 평궁 돌연변이 아칼리는 이성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질련에 멈춰 때문에 아칼리는 즉사해버리고 말았다. 돌연변이까지도 무찔러버렸다. 세라핀 이성을 만들었다. 아, 나 근데 탐켄치 쓰고 있었네 였다. 앞라인 챔피언을 쓰면 안 되는데 바로 다음에 바꿔야겠다 였다. 그런데 역시 탱커 없이는 좀 힘드나 싶었다. 그런데 질리언의 멈춰가 좀 꿀이었다. 다음에는 질리언을 키워볼까나였다. 제이스 이성을 만들었다. 탐켄치를 빼고 빅토르를 넣었다. 서풍을 하나 만들었다. 이제는 진짜 앞라인 챔피언이 없었다. 제이스까지 원거리 제이스인 것이었다. 솔라리와 이 보물상도 있어 보호막에 거의 뭐 반피가 차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지팡이가 다음 초밥에 나와주길 매우 바라고 바랐다.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 퍼즐을 마쳤다. 빅토르 이성을 만들었다. 삼솔라리까지 만들었다. 유미 이성을 만들었다.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사미라가 서풍에 띄워지며 깔끔하게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느껴버리고 말았다. 딜라인 챔피언들만 사용하며 제이스가 공속 버프도 딱 해주고 아주 좋았다. 다만 아쉬운 건 불타는 향로가 안 나왔다는 것 정도였다. 상대는 그렇게 KO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라인 챔피언 한 마리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끝낸 적이 있었나 싶은데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